지금 보세요. 소행성 2135년 지구 충돌? 뭐 이때는 전 이미 죽어있겠지만 충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이버 똘삼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어떡함?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프로젝트는 이겁니다. VR 모션 트래커를 이용해서 마쭈아르 유튜바를 만들어보는 방송을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쓸 수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융합해가지고 자 이제 버추얼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자, 3D나 2D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캐릭터,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무선 트래킹 디바이스, 웹캠, VR, 귀여운 여성 목소리. 아, 저 이게 지금 중요한 생각이에요. 남자 버튜버도 있어? 아, 그거 그런 게 있다고?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하지만 나는 여자 버튜버 하고 싶어. 나는 여자 버튜버 할 거야. 나 여자 버튜버 할 거야. 사이버 세계에서 나의 정체성은 여자야. 귀엽고 깜찍한 소녀야. 여자. 아, 왜 자꾸 여자잖아. 이거 여자 뭐 아니 나 여자라고 쳤다. 왜 이만큼 왜 자꾸 여여자잖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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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아니 여자가 안 쳐져 이거. 뭐야 이게? 여자가 왜 안 쳐져? 나 남자? 나 남자? 난 여여자 나 남자? 어 이거 이걸로 된다고? 오케이 바비고에. 그래서 귀여운 똘순장 모델링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V카츠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어쨌건 거 와카루 와카루. 그 다음에 픽시브의 VR 로이드 스튜디오. 자 일단은 저는 캐릭터 전에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캐릭터하고 어울려야지 이제 그게 약간 뭐 언밸런스한 부분이 이제 갯모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지만 목소리에 따라서 그 캐릭터 형태가 좀 이렇게 결정이 돼야지 좀 더 이게 맞춰지지 않을까. 일단 한번 써보자. 바비고에가 어떻게 내 목소리를 바꿔준지 한번 써보자. 똘삼님 투게더의 버튜버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페이스 트래킹 앱 추천받은 거 올려놨어요. 아 또 집단 지성이 모이기 시작했다. 좋았어. 어 안 되는데? 아, 이게 피치인가? 아타시 와 바쭈아르 유튜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버추얼 유튜버 똘순이에요. 야미 신기스라. 아 근데 근데 뭔가 여자 목소리 내는 법 뭐 이런 거 같은 거 좀 보고 수련해야 될 것 같아. 하려면 아 진짜 땀난다. 아 솔직히 땀나요. 리얼 땀나요. 아 힘든 일이구나. 나 그 프로그램 깔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인드가 맞아. 마인드가 지금 부족한 상태야. 딱 하려면 뭔가 딱 진짜 각 잡고 해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거 고급 설정인데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체크하면 아 뭔가 아 다시 이걸로 한번 더 보자. 음역대 같은 거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진짜 세수 좀 하고 가야겠어. 아 나 지금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구만. 아 예 아직 갈 길이 멀다. 나 갈 때까지 간 줄 알았는데. 그동안 뭔가 여러분들이 티게더에 뭔가 올려줬겠죠? 자 기본 목소리에서 톤을 올려줍니다. 네네네. 가나다라 바바사다 차카타파 이제 여기서 목을 조임과 동시에 코에서 힘을 빼고 뱉으면서 내쉬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쉴 수가 있어요. 이거 내 목소리인데 이렇게 뱉으면서 내셔야 좀 더 안정감 있게 내쉬니까요.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해보세요. 너무 쉽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목구멍을 조인다는 게 뭔지 알겠어. 여기 약간 울 때 딱 긴장을 주는 느낌으로다가 부드럽게 안 나오고 그냥 내가 잉잉거리는 것처럼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튜브 똘순이 디자인 자원 가능합니까? 씹덕 디자인은 자신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해보려고. 현업 데려다 놓고 뭔 짓이야? 내가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 지가 왔어. 내가 언제 데려다 왔어? 내가 여기 데리고 올라도 못 데리고 와. 지가 온 거지. 버튜버 업계 종사하는 지인한테 물어본 페이스 트래킹 앱들. 니지 산지. 아이폰 없으니까 이건 제외고. PRPR 라이브? 라이브 2D니까 제외고. 페이스 리그. 페이스 리그 있으니까 페이스 리그를. 근데 페이스 리그도 3D 모델링으로 되나? 요 깔아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아 지금 현대과학이 정수니까 당연히 과학과 기술이지. 눈을 왜 그렇게 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기에다가 제가 만든 캐릭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풀바디 트래킹. 풀바디 트래킹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 누가 프로그램 알려줬는데 풀바디 트래킹 할 때 쓰는 거 버추얼 모션 캡처. 여기에 이제 크로마키 설정할 수 있고 눈 깜빡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기본이 웃는 거, 화난 거, 슬픈 거, 재밌는 거 위 보기, 아래 보기, 왼쪽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설정할 수 있고 이거는 빛 방향. 그래 어제 봤다. VRM이란 거 열어가지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VRM을 만들어 봐야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브이카츄, 와카루, 브이로이드 스튜디오인데 브이로이드 스튜디오가 제일 큰 데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그림 그리는 거니까 오랜만에 꺼내자. 인튜어스 3입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넘었네. 자 VR로이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